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2017년도 공무원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자, 먼저 제가 오늘 공무원 기출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년간 이 공무원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 것들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이제 그 분석에 기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 영어 공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그런 계획을 잡는 시간으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자기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공무원 영어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과연 공무원 영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공무원 영어에 대한 먼저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공무원 영어는 크게 자, 바로 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습문제 중에서 어휘 표현 문제가 네 문제인데요. 어휘 표현은 동의어를 고른다거나 또는 빈칸에 어휘나 표현을 집어넣는 문제를 말합니다. 총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영어 파트입니다. 자, 생활영어는 이제 A와 B의 대화입니다. A와 B의 대화가 자, 원활하게 흐르는 것 또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고른다거나 A와 B의 대화 중에서 B의 완성키는 문제가 이제 바로 생활영어 문제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문법 문제가 있는데요. 자,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수능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만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이제 네 문제라는 20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절대 이 문제, 즉 20점을 버리고선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는다고 할지라도 80점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틀린 사람 치고 다른 거다 맞힌 사람 못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법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 파트의 문항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50점이죠. 자, 결국 절대적으로 이제 독해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걸 찾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점점 시험의 추세가 문법이나 어휘, 생활 영어는 출제됐던 것, 즉 이제 기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어휘, 모음, 그다음에 문법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만 딱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어렵다면 이제 추상적인 지문도 나오고요. 점점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그 안에 쓰인 어휘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정확한 해석만이 아니라 올바른 독해법, 그다음에 문제풀이법을 활용해야만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바로 독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독해는 이제 10문제 다시 한번 50점 상당히 중요한 점수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0문제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직접 보여드릴 텐데, 자, 저 시간상 저희가 다풀 수는 없고요. 아,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만 가볍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어휘 표현 문제인데요. 자, 지금 기출 문제는 2015년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단어는 galvanize란 동사, galvanize란 동사의 동의어를 고르는 건데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이 밑줄 친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장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 galvanize란 단어에 대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즉, 이런 어휘 문제는 이 단어를 알고 모르가 제일 중요한 승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공무원 기출 어휘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면 정말 단어를 딱 보고 아, 정답 1번에 spurred라고 바로 고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암기가 필요하죠. 자, 공무원 기출 어휘는 뭐만 개, 2만 개가 아닙니다. 다행히 이제 3천 개의 어휘가 있고요. 그 전에 물론 이제 수능 어휘가 있지만 수능 어휘와 공무원 기출 어휘 이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반복에 의해서 이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길이는 충분히 우리 1분 내에 풀수 있겠죠. 자, 갤브나즈라는 동사의 이런 어휘 문제의 샘플 하나 봤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활 영어 편인데요. 자, 보시면 다음 A와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2013년도 경찰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A가 Can I eat this pizza? 라고 말하고 Yes, help yourself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피자 좀 먹어도 될까? 그랬더니 자, 마음껏 드세요 라는 편인데 자, help yourself가 뭘까요? help yourself 라는 편. 자, 바로 너를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생활 영어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 표현들을 직역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잘못된 의미입니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어떤 용법이라거나 언제 사용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elp yourself라는 표현은 바로 마음껏 드세요라는 표현 또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도 될까? 그럴 때 이제 B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라는 표현으로서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1번은 올바른 연결에 맞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Mud in your eye라는 표현도 역시 암기가 필요하죠. 저건 지능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건배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표현들을 반드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우리 풀었던 어휘 표현도 그렇고요. 생활 영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암기가 필요한 파트라고 일단 먼저 기억을 해두시죠.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문법인데요. 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015년도 국가지 구 문제고요. 자, 우리말 학관 읽어볼게요. 가능한 모든 일자를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당한 일자를 찾지 못했다 라고 나왔고요. 밑에 영어로 바꾼 문장 보시면 Despite searching for every job opening possible, he could not find a suitable jo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이 문장에서 도대체 어떤 문법을 묻고 싶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despite라는 전치사의 용법 묻는 건데요. 자, despite라는 전치사가 있고 반면에 while이라는 접속사 또는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형태하고 전치사 뒤에는 자, 바로 목적으로서 명사나 이렇게 동명사인 searching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바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장마다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해석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것은 딱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가령 이 2번도 보시면 당신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최선 책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 바로 the best way to. 자,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인 way를 꾸미는 것. 이것만 제대로 체크하셔도 이 2번의 포인트는 쉽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해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역시 기출 포인트이므로 저희가 같이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앞으로 저랑 뭐 심화이론 기본 공부하면서 다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좀 막연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저랑 이제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또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공무원 시험은 이 20문제를 30분, 사실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 20분 안에 풀 수 없기 때문에 대략 30분 주고 풉니다. 자, 그럼 이제 20문제를 30분 동안 푼다는 건데요. 그럼 계산상 대략 한 문제당 1분 10초이까지 잡힙니다. 1분 10초. 자, 그럼 이제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는 충분히 1분 10초 내에 풀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해입니다. 자, 독해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게 2014년도 지방자치 7급 문제인데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고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지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길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읽고 답을 고를 때 과연 1분 10초 만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간이 2분, 3분 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제가 A라는 학생한테 이 문제를 풀 때 1분 3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자, 풀어봐. 1분 30초. 그 다음에 B라는 학생한테는 제가 3분을 줍니다. 넌 3분 동안 풀어. 자, 그럼 과연 어떤 학생이 더 잘 풀까요? 자, 시간의 압박을 받는 1분 10초 동안 문제를 푸는 학생은요, 막 대충대충 봅니다. 아는 단어 찍고 대충 답을 고르겠죠. 이건 시간만 버리고 답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이 급하다 보면요, 영어 독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독해는 시간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 아까 3분의 시간을 지닌 학생은요, 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생각하고 하나씩 대조하면서 답을 골라낼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실력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잘 푸는 것이 이제 독해형인 거죠. 반대로 아까 우리 풀었던 어휘, 생활영어, 특히 갤버나지라는 동사 기억하십니까? 이 갤버나지라는 동사 아까 1번 문제였는데요. 그 동사의 뜻을 모른다면 내가 1분 30초를 주든 3분을 주든 간에 시간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알고 모르고의 싸움인 거죠. 따라서 어휘나 문법은 절대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적게 들이고 그 시간을 줄여서 독해 시간이 투입하는 사람만이 이제 결국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시면 이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시간 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휘나 문법, 아까 이제 어휘나 문법 파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뒤에 독해 시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뒤에 뭐 18번, 19번, 20번을 아예 못 풀고 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세 문제를 찍으면 벌써 이제 15점이 날아갑니다. 즉 85점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고득점 할 수 없는 것이죠. 시험 합격을 여러분 대부분이 85점, 90점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85점 깎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맞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합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명심해서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역별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들어가서 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독해 문제 봤는데요. 자, 독해 문제 상당히 길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내 지문의 내용도 어렵고요. 단어도 어렵고요. 문제 유형도 상당히 어려워진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독해 영역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전에 말했지만 이제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공부할 내용들 또는 공부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어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What, 정말 what, 이제 무엇을 공부할지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일단 중등수능 어휘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 검정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한테 어떤 조언을 할까요? 하령 뭐 사자성어 외우고
고사성어 외우고 아니면 속담 외우고 자 이런 어려운 어휘 외울 필요 있습니까? 자 일단 먼저 가장 기본적인 어휘인 어떤 낮이냐 밤이냐 먹다 논다 뭐 주다 이런 기본적인 동사를 알아야만 문장을 읽고 해석하겠죠. 따라서 이 기본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중등순어휘가 기본 어휘죠. 사실 시험에 100%에 100개의 언어가 쓰인다면 그 중에서 80개의 어휘는 중등순어휘를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약에 중등순어휘를 모른다면 반드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서점에 가셔서 또는 집에 가셔서 이 수능어 어휘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펴보시고 그 중에서 절반도 모르시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수능 어휘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한 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 와서 이제 실패담을 말하는데 그때 말하는 게 자기가 너무 기본기가 없었다는 거죠. 문장 해석도 못하고 어휘도 모르는데 당장 이제 독해부터 떨었다는 그런 실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지나고 후회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받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자기 점수 확인하시고 자기가 수능어휘나 중등어휘를 모르시면 여기부터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주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1년 동안 계속 어휘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계속 처음부터 빨리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등 수능어휘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세한 설명 이제 좀 더 자세히 커리큘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중등 수능어휘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기출어휘 대략 3,000개 어휘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단계가 중등 수능어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기출 3,000개의 어휘를 해야겠죠. 저 공무원 기출 3,000개는요, 제가 저희 기본서, 그 다음에 저희 어휘책에 잘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지만 정확히 보셔도 충분히 고득점, 여러분이 합격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 기출 3,000개를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반복 또는 시험이라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제가 공법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직접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공무원 시험 어휘 편에서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자, 수능 어휘, 중등 어휘 먼저 하시고요. 자신이 모를 경우. 그 다음에 중등 수능어휘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랑 함께 공무원 기출 어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생활영어인데요. 생활영어도 상당히 암기할 게 많죠. 그런데 어휘보다는 암기할 게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대략 정말 한 200개 표현, 150개 표현만 저랑 함께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표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외워봤자 이게 언제 쓰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Help yourself라는 표현처럼 이 특이한 용법들을 배우시고 이 배운 다음에 암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따라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자 매년 12월 달에 자 특강을 진행합니다. 딱 두 번의 특강으로서 그동안 나왔던 모든 기출 표현들을 다 외우고 모든 기준들을 다 푸는 자 초회종 총정리 특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영어 특강 한 번만 들으셔도 충분히 공부할 때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이제 12월 정도에 이제 저랑 한번 특강을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까지 즉 12월, 1월, 2월, 3월 또 뭐 4월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생활영어 정복할 수 있으니 여기 너무 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영어 한 과목에서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 독해 이렇게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는 게 제 역할이고 어떤 것들을 덜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할지 이런 것들 잘 듣고 따라가시면 훨씬 공부하기가 부담이 덜할 겁니다. 자 생활영어 이렇게 매년 12월 제가 특강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바로 문법입니다. 자, 문법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바로 문제 풀까요? 자, 대부분 바로 문제 푸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요. 문제가 안 풀겠죠. 모르겠죠. 그럼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해설만 있습니다. 그냥 막 읽는 거죠. 읽으면서 뭐 그냥 안다고 넘기지만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법적인 이론을 모르면 즉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지 못하고 문제만 푸시면요 절대 이 공부가 내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처음으로 산수를 배우는 어린 학생한테 뭐 12 곱하기 24 이런 식의 문제집을 주는 겁니다. 100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제 풀면서 점점 늘까요? 자 아니면 이 친구한테 4 2 8 그 다음에 4 1 4 2 4 1 2 2, 8, 8 이렇게 푸는 거다. 따라서 곱셈도 필요하고 덧셈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학습시킨 다음에 푸는 게 더 빠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기본기가 있어야만 즉 곱셈, 구단, 뭐 더하기가 있어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바로 풀라고 못 푸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도 계속 해설지만 읽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만 남기는 거죠. 과연 내 머릿속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이 문제 적용 전에 할 작업이 이론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이따 설명하지만
기본 원리란 수업, 원리 이해란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 심화 수업. 이 수업에서 공무원 영어에 필요한 모든 문법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자, 사실 공무원 영어 문법이라는 것이 모든 문법상을 다 배우는 아니죠.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이해할 것이 있고 암기할 것이 있고 그냥 넘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려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걸 함께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먼저 이론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론 정리 후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 풀면서 그 문제를 틀리면 다시 기본서 또는 이론서에 가서 다시 봅니다. 그럼 이렇게 이론서를 몇 번 보는 회독 효과가 또는 반복 효과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문법 이론에 대해서 되게 겁내시는데 자, 무조건 암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잊혀지는 게 정상인 거죠. 배우고 잊혀지는 게 정상인데 잊혀질 때쯤 이제 문제 풀다 보면요 또 기억이 날 거고 다시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이론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문제 푸시다 보면요 필요한 것들을 거꾸로 가서 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을 몇 번이나 본 효과입니다. 따라서 제가 늘 권하는 게 이론서를 세 번, 네 번 보는 거 하지 말라고요. 이론서는 한 번, 두 번, 맥시멈 두 번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다 보면요. 다시 이론서를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론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영어는 이론만 아니라 반드시 문제 적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적용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이론 정리 체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훨씬 쉽게 푸는 거죠. 즉 더하기 곱하기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리겠죠. 자, 그래서 문법은 주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쓰고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어떻게 왜 이런 문법이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시키면서 암기도 하고 문제 적용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따라오시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문법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해 파트인데요. 자, 독해에선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독해 아까 50점 10문제인데요. 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문장 해석도 못하군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일단 문장 해석이 필요한데요. 문장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 어휘를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긴 구문은요 끊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끊기 위한 바로 구조 분석 즉 문장 분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법에 기반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해석 문장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구문 분석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주로 문장의 해석 내용을 기르는데요. 아주 쉬운 기본적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자기 나름대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문법과 독해를 연결하는 구문 분석이라는 강좌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론 과정 또는 입문 과정에 속하는 거죠. 입문 과정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독해에서 한번 경험했지만 수능 때 자, 모든 문장을 해석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그럼 답을 항상 맞힙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 해석을 다 하고도 답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잘못된 추론한 경우가 아주 많죠. 따라서 이런 경우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문제 유형별 독해법이 필요합니다. 자, 가령 이제 주제 제목 문제에서는요. 주제문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내용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필요 없습니다. 예시 부연 설명 자세히 봐도 필요 없죠. 예시는 답이 아닌데 예시를 보고 주제문을 혼동하면 답을 틀리는 거고요. 또 빈칸 문제 풀 때요. 앞뒤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 핵심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야만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르다 보니까 답을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겁니다. 이렇게 혼동하기 쉬운 요소들, 그 다음에 답에 대한 근거들, 좀 더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들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이제 독해법이라고 하고요. 문제형별 독해법 수업이 독해 원리 수업과 유형별 독해 스킬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절대 50대 50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하시면 100이라는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독해법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병행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 독해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루트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문장 해석 연습, 하나는 독해법 연습. 그럼 이제 독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먼저 자, 공무원 영어 분석과 함께 공무원 영어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에 제가 이제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